장재택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이고요. 여기는 현대자동차 부스의 현대폰입니다. 아,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도 이거를 아예 가까이서 보고 리뷰를 해야 되는데 놓쳤죠. 시기를 놓쳐가지고 여기에 다시 와서 보니까 저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의 모든 전시된 모든 차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차는 이 차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아저씨라서 그런가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이대로 나와줬으면 정말 좋기는 하겠는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면은 이거 1977년도에 나온 토니 3도 모델입니다. 토니는 원래 포도 세단으로, 패스트백 세단으로 나온 게 원형 모델이고요. 그게 74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포니 쿠페, 완전 컨셉트카처럼 생긴 포니 쿠페와 토니 3도 모델을 두 개를 개발하러 이탈리아로 가서 두 개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포니 쿠페, 예, 그거 나왔었으면 대박인데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하다가 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만들기는 이거는 우리가 좀 무리야. 그냥 3도어만 만들자 해가지고 3도어만 나왔어요. 그때 포니 쿠페까지 나왔으면은 역사가 확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사진만 남아있어. 너무 아쉽죠. 아,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여기저기 남은 것들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지금 전기차로 약간 개조를 해놓은 거죠. 안에 전기차 시스템으로 막 들어가 있고 막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광고 촬영 정도를 할 수 있는 움직이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을 때 이거 막 여기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 속도입니다. 그냥 촬영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고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 있게 그냥 전기 모터 요만한 걸로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도 열면은 사실 그냥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개조만, 그러니까 광고 촬영 정도만 할 수 있게 개조만 해놓은 거지 아예 전기차로 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들 많이 만들어요. 자, 기본이 된 모델은 포니 3도어 모델. 예, 3도어 모델을 만들면서 원래는 문짝이 앞문짝이 요 정도에 뒷문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앞문짝을 길게 해서 앞문짝이 좀 넓게 열리게. 예, 그리고 뒷좌석에 탈 때는 앞 시트를 젖혀서 뒤로 들어갈 수 있게 3도어 모델로 만든 겁니다. 당시 미국 쪽에 이렇게 좀 수출을 하러 들어갈 때는 이런 쿠페형 모델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산 차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타는 분들. 예, 그냥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타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문짝 두 개짜리 쿠페 이런 게 있어야지 젊은 층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미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도 세단 외에 이런 3도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만든 겁니다. 자, 1970년대 이 디테일. 아, 사이드미러. 요거 팬더밀러라 그랬어요. 팬더밀러. 팬더에 사이드미러가 있기 때문에 요거 팬더밀러라 그랬는데 요 당시 유독 일본 차만 팬더에다가 밀러를 예, 거울을 했습니다. 유럽 차도 그렇고 미국 차도 그렇고 다 사이드미러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거나 그랬는데 일본은 도로 폭이 좁고 예,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미러가 있는 게 좀 더 사각지대가 없이 잘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일본 차만 유독 여기 있었던 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70년대에 우리나라 차도 여기에 사이드미러 있는 차들, 일본에서 들어온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드미러 있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이드미러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했죠. 여기서 이제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가 운전석에 타가지고 야, 사이드미러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엄마가 여기서 여보 이렇게 한 번은 남편이 여기서 아, 이쪽으로 하라니까 막 이러다 싸우고 막 뭐 이랬었어요. 아침에 거울 맞추고 그랬을 때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리고 이거는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거예요. 보행자 안전에 취약해서 보행자 툭 쳐가지고서는 여기에 떨어지면은 사이드미러에 찔리는 거거든. 사이드미러에 찔리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퇴출됐죠. 80년대부터는 다 여기에 사이드미러 있는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몇몇 택시 모델에만 클래식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사이드미러가 있는 게 남아있었지 지금 일본도 다 여기로 사이드미러가 다 바뀌었죠. 띠링띠링. 자, 포니는 당시 주지아로의 그 디자인을 거의 원한대로 만든 차예요. 뭐 만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안 나오거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디자이너가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그대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디자인했던 주지아로가 디자인 딱 해놓고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던 차로 유명합니다. 예쁘잖아요. 당시 나왔던 어떤 차보다도 예쁘게 생긴 차예요. 와, 근데 이런 거 넣으니까 이렇게 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스페셜 모델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진짜 나 1억이라도 산다 이거. 아 1억은 좀 너무했다. 한 6천? 6천이면 살게. 6천.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 휠도 너무 잘 매칭했어요. 그리고 현대 마크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을때요 시절. 아 이때 아방가르드 디자인 막 유행하면서 가운데 엠블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언밸런스한 그런 디자인이 80년대에도 좀 유행했었거든요. 아 그 시절에 그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그런 느낌도 나오고. 자 3도어모델은 문짝이 크게 달리고 뒷문짝이 없는 대신에 해치도어가 4도어모델은 요만큼만 열렸는데 이 3도어는 전체가 열리죠. 이거는 요 현대자동차 측에서 설명하기를 라스트 마일 차를 딱 하고 맨 끝에 1마일 정도를 더 깊숙한 곳으로 움직일 때 하는 그런 원래는 여기 스페어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자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라스트 마일 뭐 이런 걸 타고 이게 아마 한 바퀴짜리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발로 타고 다니는 거 아마 그거에 헬멧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네, 요거 이렇게 딱 하면은 발 올리고 타고 막 이런 거 외발통이라 그러나? 외통발이라 그래요? 왕발이라 그러나? 네, 왕발. 왕발. 뭐 해서 그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해치도어를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만들고 그 해치도어의 이 힌지 부분이 주물로 떠서 만들면 되는지 알고 그때 아연인가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금방 부서지고 막 이런 노하우들을 막 겪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뭐 일본차 그냥 들여와서 만든 게 아니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야 우리 걸 만들어야지. 남의 거 갖다 만들면은 맨날 남의 거 갖다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 걸 만들어야지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뭔가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이래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 거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 잘 못 만들어가지고 막 창피당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단단한 차들 만들어서 WRC에서 1등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아 이런 건 정말 잘했다. 그냥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때 많이 낀다고 되게 뭐라 그럴 것 같죠? 에이 근데 진짜 멋있다. 자 근데 실내가 와 실내가 오리지널의 이 레이아웃은 그대로 살리면서 하이테크하게 꾸몄어요. 이게 뉴트로지 뉴트로. 나 이거 실내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나와야 돼요. 아 한숨만 나온다 이거. 자 요 계기판은 이 진공관을 모티브로 해서 꾸미긴 했는데 요게 이제 배터리가 99% 남았다 그리고 현재 속도가 시속 128이다 뭐 요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맵 내비게이션 뭐 요런 것들 다 터치로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휴대폰을 요렇게 딱 뭐 하거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포니가 요 안에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니가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고 아 이거는 되게 미니어처가 좋아하시는 분이 디자인한 것 같은데 이거 나랑 취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실 이런 목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 다 이거를 도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도면 작업 딱 주고서는 금속으로 이렇게 선반 가공 해가지고 이렇게 부품들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걸 플라스틱으로 만들려 그러면 더 어려워요. 뭐 금형 파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워서 모델 만들 때 많이 하죠. 아 H매틱을 기본으로 한 뭐 이런 느낌도 냈고 컵홀더는 뭐 생각이 있겠죠. 아 여기 원래는 요거 주차 브레이크 요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런 거는 빼놨는데 와 이게 시트나 요런 것들 디테일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천장에는 체크무늬로 이거 옛날 옷 느낌이 나잖아요. 옛날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가운데 이렇게 실내등도 쫙 멋있게 꾸몄습니다. 네, 쇼카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쇼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 이제 현대가 이제 자 확 깨웠다. 한동안 포니에 대해서 포자도 못 꺼냈었어요. 사실 이거 정세용 회장 때, 그러니까 정재용 회장의 동생, 정세용 회장의 역작이잖아요. 근데 이 정세용 회장을 밀어내고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현대자동차를 차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불태워버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서는 한동안 포니에 대한 헤리티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 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하잖아요. 이렇게 포니에 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이런 헤리티지를 다 살려내잖아요. 아, 멋쟁이 회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아, 아무리 형제들 간의 그런 가족 문제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아저씨들의 이 위대한 헤리티지를 왜 형제의 그 관계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려야 되나라는 그런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다 70년대 나이 또래, 저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저의 이 포니와 역사는 그냥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줄 알았죠. 아, 근데 멋쟁이 회사가 된 거야. 그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거를 딱 몰고 가시면은 아버지 머리가 여기 달랑말랑 했어. 달랑말랑 했고, 저는 맨날 요 뒤에 앉아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머리를 요렇게 받고서는 앞쪽으로 요렇게 하고서 맨날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 아버지께서 그때 절대 앞자리는 못 앉게 했어. 앞자리에 앉으면 자꾸 몸을 만지니까 앞에는 못 앉게 하고 맨날 뒤에 앉게 하면은 그때 안전벨트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시트 사이에다가 대고서는 앞을 막 보고선 가면은 옛날 시트는 이런 가죽 시트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시트는 인조가죽인데도 인조가죽에 막 뭐는 무슨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막 찍혀있는 인조가죽이었어요. 그럼 얼굴에 이 삼각형 그 인조가죽 시트가 이렇게 얼굴이 양쪽에 이렇게 볼에 찍혔었던 이렇게 하다가 여기 기대고 자거든요 그냥. 그러면 여기 이제 삼각형 그 시트가 이렇게 찍혔었죠 이렇게. 옛날 이런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포니에 대한 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 현대자동차 사랑합니다. 아, 자, 요 도어트림은요 여기 문을 돌려서 여는 거를 재현한 스피커, 그리고 저 가죽 손잡이는 당기면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참 드라마틱하게 잘했죠. 이거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게 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 문짝 닫는 소리. 이 옛날 문짝 닫는 소리는 전화번호부를 빡 치는 소리, 그 소리가 나요. 전화번호부를 빡 야구방망이로 치는 소리. 전화번호부를 야구방망이로 치는 소리. 와. 자, 오늘 포니 전기 컨셉트카 잠깐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딱 한 대를 뽑자면 이 차입니다. 딱 한 대만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갖고 갈 거예요. 마세라티보다 이거. MC20이 아니 그래도 이거. MC20이가 더 나을. 그거 3억. MC20이 가져갈게. 고맙습니다. 이디어 오토 1딜